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 오늘은 전복죽을 써볼라 그러는데요. 이 전복을 선물을 좀 받아가지고 좀 풍족하게 좀쓸 겁니다. 전복이 10개예요. 그런데 이제 한 5인분 기준으로 쓸 건데요. 불린 쌀 2컵이에요.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먼저 전복 먼저 손질을 하겠습니다. 꺼놓은 상태고요. 네, 전복은 제가 전복 볶음에도 나온 거 있거든요. 더보기란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빨판을 깨끗하게 솔로 딱 닦아주면 돼. 일회용 칫솔로 쓰지 않은 걸 닦던가. 빨판 다 제거해 주시고요. 지금 내장은 아직 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따는 요령은요.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뾰족한 데가 있는데, 뾰족한 데로 이렇게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 돌려주시면 이렇게 싹 빠지거든요. 깨끗하게. 이게, 그리고 내장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내장이 나와요. 내장까지 같이 이제 죽을 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위로 자르기 좋아요. 가위로 이렇게 해서 내장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내장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입이 있거든요. 입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끼뜨란 게 있거든요. 이거 창자. 여기 끼뜨란 거. 요거까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창자까지. 이렇게 손질한 이제 전복을 썰어주겠습니다. 그냥 큼직큼직하게 쓸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는 그냥 통째로 넣을 겁니다. 칼, 이렇게 집만 넣어서. 내장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예열된 후라이팬에 참기름을 3스푼 정도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전복을 넣어줄게요. 전복이 양이 많아서 참기름도 3스푼 넣습니다. 낫스를 2스푼 넣어줄게요. 잘 볶아주세요. 저는 식감이 좋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었습니다. 불린 찹쌀을 넣어줄게요. 쌀이 이렇게 엉거붙으려고 그럴 때 물을 버립니다. 물은 2리터를 붓을 거예요. 쌀 2컵에 물 2리터를 버줍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줄 거예요. 끓이다가 한 번씩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손질해가지고 요 가위로 자른 내장을 부어줘요. 한 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손질부터 죽 쓰는 것까지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해놓으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